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화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페달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LPD에서 제작이 되는 AT7 페달입니다. LPD AT7은 80년대 훌륭한 기타 사운드를 전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네. 이 디자인의 목표는 모디파이된 플렉시 및 JCM800톤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LPD 제품을 다뤄봤고 이번 시간에도 약간 변경된 외관과 노브를 가지고 있는 LPD의 AT7을 만나보고 있는데 보다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컬러가 원래 이 87이 블랙이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뿌띠뿌띠한 네. 색깔을 잘 뽑았습니다. 되게 지금 요즘 뭔가 트렌드와 맞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컬러로 변경이 되었고 고급 노브 채용을 해서 보다 디테일한 톤 설정이 가능한 버전입니다. 완전한 저음, 중음 및 고음 톤 스택을 통해 톤 주파수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고요. 프레젠스 노브를 통해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앰프에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믹스할 때도 이 프레젠스 노브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AT7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린과 레드 두 가지 게인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린과 레드의 두 가지 게인 모드는 다양한 게인 및 톤 조합을 제공을 합니다. 그린 모드는 아무리 까다로운 믹스라도 뚫을 수 있는 역동적이고 퍼커시브한 사운드를 제공하고 레드 모드는 더욱 세츄레이트되고 컴프레스가 적용된 투명한 리드 사운드를 제공을 합니다. 역시나 80년대 기타 톤의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든 AT7은 연주자를 완벽하게 만족시키고요. 최고 품질의 부품을 사용을 해서 제작이 되고 견고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된 외관과 노브 구성을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트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로우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게인 모드 스위치가 있는데요. 레드 하이 게인과 그린 로우 게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레벨 이펙터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프레젠스 기타 앰프의 프레젠스 노브처럼 스파클한 사운드를 추가하거나 컷할 수 있습니다. 게인 이펙트의 드라이브량을 조절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저희가 로우 게인 사운드 먼저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마샬의 앰프 드라이브 사운드를 복각한 페달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하는데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샬 앰프 개인 사운드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에서 LPD가 탑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쏟아지는 듯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들이 과연 또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고 이 특유의 질감 마샬 특유의 질감 은총 씨가 심지어는 마샬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샬보다 더 마샬다운 그리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게 기억납니다. 100% 착즙주스 같다. 마샬의 사운드를 복각한 것이 아니라 진짜 쥐어짜가지고 담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굉장히 시원시원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세팅에서 저희가 토그를 하이 쪽으로 변경해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이 앰프 크랭크업 특유의 그 질감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페달로서 요즘 나오는 페달들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잘 살려서 제작을 하고 있지만 이 친구만큼 정말 램프 사운드와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어내는 친구들은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저희가 개인량을 많이 높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거의 풀게임으로 갔습니다. 향수에 적게 만드는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그렇죠.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은 이게 속된 말로 촌스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대 지금 이 시점에 드라이브량을 조금 풍성하게 써야 되는 밴드들 음악에도 다잘 어울릴 것 같고, 이 개인량을 줄였을 때또 느껴지는 그 크런치함이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방면에서 양질의 사운드를 내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개인량을 한번 줄여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많이 줄였습니다. 로우로 가서. 아니, 종합 선물 세트네요. 진짜 팬더 앰프가 마샬이 되는 기적을 조금 보셨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 로우 게인 상태에서 프레젠스 노브를 높여서도 사운드를 들어보고, 이후에 또 게인을 높여서도 프레젠스 노브랑 같이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동일한 세팅에서 프레젠스 노브만 높였습니다. 더 나네, 더 되네. 그렇죠. 나네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 노브를 많이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추억에 빠졌습니다. 진짜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간혹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늘 리뷰에 뭐랄까 이 드럼과 베이스가 같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은총 씨가 이 코드를 빡 긁는 순간에 그 웅장함이 확 밀려들더라고요. 그런 느낌들을 잘 전달해주는 페달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80년대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 드라이브 사운드가 결코 촌스럽거나 뭐 단순히 구수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세련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74보다도 더 굉장히 넓은 바리에이션을 갖고 있다. 톤 바리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페달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LPD의 87에 대한 한 줄평을 주신다면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마샬 앰프는 JCM800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페달은 최고입니다. 네, 뭐 말이 약간 길었는데 아 정말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이 특히나 그 레스폴의 그 리어 픽업에서 그 연주했을 때 뒤끝에 딸려오는 그 드라이브 질감 끝질감이 있거든요. 그 여기서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샬은 LPD다. 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이 이전의 버전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솔드가 됐는데 다 판매가 됐는데 사용해 보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뭐냐면은 이 마샬의 그 힘 있는 마샬 특유의 그 사운드 같은 경우에 이 복각을 한 페달들 많이 경험들을 해보셨겠지만 LPD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 이게 진정한 마샬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뭐 동감을 공감을 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일부러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점수는 주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동일한 이런 사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진 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노브 디자인도 달라졌지만 노브 부분이 좀 더 쫀쫀해지고 견고해졌다 이런 장점을 네. 가지고 있으니까 기회가 되신다면 기타를 들고 오셔서 사운드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진짜 마샬의 진수 마샬 사운드의 진수를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LPD의 페달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쿠드리먼입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